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프랑스 소설가 서머싯 몸이 쓴 달과 유펜스를 아십니까? 이 소설은 프랑스기 인상파 화가 고갱의 삶을 그 소재로 다루었는데요. 화가 고갱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삶과 죽음, 사랑과 믿음 등 인간의 실존적 물음들을 끝까지 붙들면서 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의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굳이 고갱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데요. 이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 인생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인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거나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 원인자를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 또는 우주의 관계는 바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 존재인 인간과 우주 만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과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창조 원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과 창조 원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화가 고갱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림이나 조각 등 모든 예술 작품은 그것을 만든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 세계 전체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가의 성향이나 성품을 그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가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된 요소들을 찾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내성, 존재의 성질적인 면과 보이는 외형, 존재의 구조나 진료, 형태적인 면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원리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내성을 성상이라고 하고 외형은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예로 들면 성상은 간단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뜻하고 형상은 보이는 몸을 말합니다. 동물을 예로 들면 본능적 작용을 하는 동물의 마음인 동물심이 성상이고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형상이 되겠습니다. 식물에서도 보이지 않는 식물심이 성상이고 식물의 외형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나 구조 등은 형상에 해당합니다.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나 원자, 소립자의 보이지 않는 부분인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성상적 부분이며 이것들의 보이는 구조나 형태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상과 형상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사람의 성상적 부분인 마음은 몸의 동기요, 주체로서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동물, 식물,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상적 부분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형상적 부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형상인 몸은 성상인 마음을 닮아난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은 몸이 보이는 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상에서 사람의 외모를 통해 그의 마음이나 앞날을 내다보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볼 때 마음과 몸, 성상과 형상은 한 존재의 안팎 양면의 꼬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은 형상의 원인이요, 주체적 입장이며 형상은 결과요, 대상적인 입장으로서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면을 통틀어서 우리 원리에서는 이성 성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성상과 형상에 이성 성상으로 돼 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 요소는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이 성상과 형상에 이성 성상으로 돼 있다는 것은 피조물의 제1원인자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성상과 형상의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간직되어 있는 성상과 형상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주체되는 성상과 형상을 원리에서는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성상과 본형상은 별개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관계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있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서 우리가 사는 이 결과 세계의 제1원인자로 계신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조세계의 두 번째 공통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